여러분은 언제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했나요? 이미 왔다는 걸 가정하면 어떡해. 어, 맞네. 형님들, 노안 방지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둘 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옛날이랑 고민의 범주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새는 노안 이런 거 걱정하고 있고요. 맞아요. 소화불량 이런 거 걱정하고 있고 맞아요. 만성피로 이런 거. 약간 이제 우리가 딱 그 나이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하나의 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꺾인다라고 얘기하는 딱 그 지점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몸에 그 어떤 피지컬적인 발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퇴보만 있는 건데 얼마나 퇴보의 속도를 늦추느냐가 관건인 이제 그런 나이. 한 지금은 그래도 30대 중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점점점 피지컬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화를 늦추는 식으로 그렇죠. 전략이 바뀌게 되는 딱 그 시기에 껴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1년 1년이 다르다 항상 형들이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할 때 이게 스스로 본인이 못 느끼면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명음 씨가 2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 이제 고스란히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피디님이 이제 저하고는 8살 차이가 나는데 최피디님이 또 먼저 걸어왔던 그 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지금 버즈비 15년째 있잖아요. 네. 2007년, 8년, 15년이 넘었지 이제 뭐 16년 막 이렇게 돼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병호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딱 그 정도 나거든요. 네. 병호쌤이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17살 차이가 나잖아요. 네. 내년 되면은 제가 버즈비 처음 왔을 때 병호쌤 나이가 됩니다. 와. 제가 그렇게 되면은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길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긴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병호쌤도 처음엔 40대 초반이었던 거죠. 우리 와. 같이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병호쌤의 그 어떤 건강 상태, 피지컬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제 내가 그때 봤던 병호쌤의 모습이랑 이제 나를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요즘 우리의 이슈는 노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요새 작업을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고 있는 데다가 저는 딱히 무슨 그런 많이 깔잖아요. 눈 보호하는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생 모니터를 맨날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요새는 작업하다 보면은 눈이 시리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눈이 좀 시리고 이렇게 한참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다가 잠깐 이제 일어나서 딴 데를 보려고 하면은 눈에서 화각이랑 화소랑 이런 것들의 급격한 변동을 예전처럼 빨리 처리를 못하고 안 들어오죠. 레이턴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딱 하면은 그 이 시린 느낌의 모니터 느낌이 그 다음 배경에도 이렇게 레이턴시처럼 쭉 따라와가지고 그게 원래 배경의 자연스러운 좀 시야로 들어오는데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멀리 보고 가운데 보고 할 때 이제 조리개를 그 네. 카메라 셔터처럼 열었다, 착착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조리개를 움직이는 근육이 노화가 되면은 그 조리개를 맞추는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게 노안의 이제 시작인 거고 그 노안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아예 기능 자체가 떨어져 갖고 더 이상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를 보는 거는 크게 아직까지 되게 가까이 보는데 아직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신하지 말아라. 그렇죠.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형님들이 보통 보면은 40대 중후반에 돋보기를 이제 첫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눈이 편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제가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와이프 안경 맞추러 갔을 때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눈 검사를 했는데 1.5, 1.5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가서도 해봤어요. 병원 가서도 1.5,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 이상으로는 측정을 그냥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라고. 그래서 1.5, 1.5인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노안이십니다. 그렇지. 눈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노안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는 그냥 시력으로 눈 상태를 측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안과 시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네.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몸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 너무 웃긴 게 이제 내 형인지 아닌지를 나보다 형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대충 예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폰 볼 때 이거 얼마나 떨어뜨리고 보는 애다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겠거니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봐 다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지.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이대가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점점 더. 맞아요. 어. 김주석 감독님이 보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그렇죠. 뭐 모두의 노화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형님들 이걸 네. 보고 계시는 노화를 겪으신 노화의 과정을 겪으신 형님들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를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리뷰를 할 때 이제 네 오늘의 기여는 뭐야 이거? 아니 나중에 이제 돋보기를 이렇게 보다가 돋보기 내리고 코에 걸어놓고 이렇게 리뷰하고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이거 다 그걸 바꿔야 돼요. 패드로 다 바꿔야 돼. 폰트 크게 패드 폰트 이렇게 해놓고 단어 하나씩 보는 거예요. 다들 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그럼 오늘은 바로 FGX5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설을 또 길게 한 것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앰프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쭉쭉 가볼게요. FGX5고요. 195만 3천원입니다. Made in Japan, 전장 102.5cm, 무게는 2.22kg, 두께는 114mm, 12프레트 뚜렐은 78mm고요.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의 상판은 솔리드 시에트가 스프루스타, 솔리드 마호가니 직구판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에게 오픈기어 크롬 헤드머신에 본너 본세들, 엘릭서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너트 44mm, 지판 에보니, 지판 공유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34mm, 앰모스피어 시스템 74 픽업 장치 달려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와 맞아요. 이 밸런스 사운드 뭐 좋죠. 이거는 뭐 여전합니다. 네. 간단하게 듣고 바로 앰프 갈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죠. 예, 기존은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EQ 베이스 EQ도 좀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에조로 끝까지 돌려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좀 더 빼볼게요. 베이스도 좀 더 빼고 이번엔 마이크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좋습니다. 괜찮죠? 조금만 더 화려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하이 살짝만 더 들어서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하네요. 뭐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 FG나 FS나 픽업을 그냥 꼽고 쳤을 때는 중저역대가 좀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커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하이를 넣는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운드 또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가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뭐 동화책 그때도 이제 뭐 우리가 한주평 중에 풀 광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광수의 대체제로 나온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 특히 안 그래도 그냥 쳤을 때도 6번 줄이 굉장히 사운드도 밸런스도 여기서 맡고 있는 그 역할도 굉장히 큰 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동화책에서도 뒤로 딱 내리니까 네, 좋은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조명 같은 앰프라고 했잖아요. 얘는 또 이제 집 안을 조금 뭐랄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앰프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군요. FG는 집이고 FS는 방이잖아요. 네. FG는 처음에는 내 집 같은 기타. 그렇죠. 그리고 FGX는 그 집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이 그렇죠. 다 되는 공조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FS는 내 방 같은 기타인데 그렇죠. 그 FSX는 방에다가 조명을 풀로 쫙 설치하는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좋아요. 저는 이제 FG는 Feel Good 5성급. 네. 그리고 FS는 Feel Safe 5평.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X가 추가됐을 때는 전 방에다가는 X박스를 네. 추가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5성급이라고 다 같은 5성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이 그냥 5성급이었다. 그럼 이건 이제 X가 좀 높은. 아 부끄러워. Feel good 액수 높은 5성급이 생겨. 지금까지 중에 제일 부끄러워. 정말 어거지도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아, 뭐 그냥 액수 좋아요. 액수. 액수가 좀 높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야, 이거 뭐 애군이 낀 것 같다. 좋아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FG도 그렇고 FS도 그렇고 앰프 달렸다고 점수가 바뀌진 않았어요. 명없이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78.5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100만원대에 30점대 초반 그리고 70점대 중후반에 아주 좋은 점수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레드라벨 FG, FS도 완전 이 정도면 한 5년에 걸쳐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만원대에서 마호가니의 굉장히 좋은 예를 찾을 때 항상 거론될 것 같은 그런 시리즈로 기억에 남겠습니다. FG, FS 시리즈 같이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GS 미니가 한 대 있고요. 짧은 거, 긴 거. 네, 그리고 AD26 바리톤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사이즈 네 대를 쭉 하고 네. 큰 놈, 작은 놈 그쵸.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